엘더 스크롤 블레이드 벌써 3편이네요. 이렇게 캐릭터도 이제 장비를 맞춰놨고요. 레벨업도 했고 마을도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우선 마을로 가죠. 자, 마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보기 전에 3편이니까 1편부터 어떤 스토리였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죠. 우선 주인공은 이제 제가 주인공이죠. 여행을 하다가 고향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지금 고향 마을이에요. 이곳에 왔는데 이 마을에 조각상이 있었는데 지금 박살이 나 있죠. 이 조각상이 부서지고 마을이 불바다가 되고 밖에 언데드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 건가 찾아다니는 게 이제 1편이었고요. 2편에서는 이제 원인을 찾았죠. 알고 보니까 이곳 지하에 이제 던전이 있었고요. 그 던전에 강력한 리치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치를 엘더 스크롤로 봉인하고 있었고 그 위에 조각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조각상님이 개박살이 나 있죠. 그래서 그 여파로 마을도 박살나고 어느들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주인공인 제가 해결을 해야 된다 해서 엘더 스크롤까지 회수를 하고요. 문제는 엘더 스크롤을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드래곤을 만났습니다. 어어 드래곤이다 드래곤이다. 드래곤을 만났고요. 드래곤을 쓰러뜨렸는데 아 크래셔 씨. 잡았다. 드래곤이 얘기를 했죠. 전투에서 셀레마리를 물리쳐라.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그의 왕관을 쓰고 주문을 읽어야 한다. 라고 해서 거기까지 딱 하고 이제 서브 퀘스트들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하고 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브 퀘스트를 전부 클리어를 했습니다. 작업으로 넘어가서 뭐 작업도 좀 해서 레벨을 30레벨로 올려놨고요. 이번에 맞다 이거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 전사로 바꿨습니다. 제가 너무 법사 캐릭터만 해서 전사 스킬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스킬 초기화를 했어요. 리셋을 해서 법사 스킬을 지금 다 초기화를 했고요. 초기화하기 전에 번개 폭풍이랑 극한 갑옷을 써봤는데 이건 이제 보호막이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용을 해두면 자동으로 공격이 나가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킬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거르고 전사로 바꿨습니다. 전사는 일단은 써봤습니다. 바꾸기 전에도 한번 써봤고 이래저래 써봤는데 이 방패 강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한번 막으면서 공격을 넣는 기술들이고요. 이 회피 기술들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회피를 하고 때리고 자신도 이제 뭐 체력이라던가 마력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회피 기술이고요. 이런 거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연속으로 때리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용하는 게 강타 기술입니다. 방어를 해도 방어를 깨고 데미지를 넣는 그런 식의 기술들이고요. 굉장히 제 취향에 맞아요. 전 세게 때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퍽 쪽으로 가서 기존에 이쪽을 찍어서 마나 쪽을 보완을 해줬죠. 이번엔 이쪽을 찍었고요.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이런 건 보시면은 뭐 능력을 사용하면 저항이 올라간다 이런 거고요. 타복 단순하게 데미지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볼수 있겠네요. 갑옷 세트로 가시면은 풀세트를 맞추면은 이제 방어력이 올라가는 능력이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 드워프로 지금 다 맞춰져 있죠. 이때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표시가 뜨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른 거 껴주면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드워프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재료가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검은 저기 엘븐 걸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고급 연마를 다 찍어 놨습니다. 이건 이제 맥스까지 찍었죠. 이걸 찍으면은 대장장이에서 연마할 때더 강하게 된다고 해서 이걸 봤는데 이게 연마죠? 이거를 들어가시면은 원래 이제 절묘까지 됐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숭고, 존엄, 신화까지 풀렸습니다. 상승폭이 엄청나죠? 그리고 본 적도 없는 재료들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끔 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이제 보시면은 어디 보자. 업그레이드 들어가시면은 이게 성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목재였죠. 성 스타일로 바꿔놨고요.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생겼습니다. 무덤 같은 것도 생겼고, 뭐 가로등도 생겼고요. 여기도 이런 거 생겼고요. 저기 이상한 거 있죠? 여기도 생겼고요. 이거는 그냥 퀘스트에서 얻은 거랑
제가 작업실에서 제작한 거를 여기다 배치해 놓은 건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만들 때 망명이 좀 올라가는 정도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마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아 명망이구나. 어찌됐건 명망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 효과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처형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처형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망만 올라가는 건데 얘네들이 너무 날 괴롭혀서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네들이 찾아와서 저를 찾는데 제가 누군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죠. 그 이후로 서브퀘스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얘네를 이제 엿먹이면서 이래저래 돌아다녔는데 얘네는 지금 헬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 스승님을. 헬릭 세븐소드 헬릭이었나? 저의 스승님 멋머리 아저씨 세븐소드 헬릭을 의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메인 퀘스트처럼 뜨는 이 늙은 마법사를 찾으라는 퀘스트를 줬습니다. 늙은 마법사를 찾아오래요. 그리고 이제 아랫게 보물헌터죠. 이제 왕관, 왕관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왕관 찾으러 가는 거죠.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건 26이고 이건 23이네. 23짜리를 먼저 해야겠죠. 다른 서브 퀘스트로는 이제 와누무가 여왕님한테, 여왕님이 이제 그린캡이라는 도적단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린캡은 제가 전부 다 해치웠습니다.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도적들이었어요. 전투력도 별로였고 트롤 반복 퀘스트가 또 있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별게 없었네요. 이제 메인 퀘스트 해서 오늘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진 먼저. 어 비밀 없다. 마제다. 자기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당신 누군지 알아요. 사실은 마제다에게 당신이 오겠다고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다고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뭔가 독특하고 아주 오래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제다가 발견한 것을 보면 당신이 놀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라 마릴의 왕관을 찾았나요? 마제다가 보여줄 거예요. 자, 빨리 가죠. 왕관으로 봉인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왕관으로.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가, 쟤는? 이번에 이 제가 욕했던 적폐 스킬, 진짜 적폐죠? 한 방에 죽을 줄 몰랐는데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제 늑대 같은 애들은 마법으로 쉽게 잡았는데 이제는 되게 귀찮아졌어요, 잡으려면은. 근데 이런 애들은 미친듯이 잘 잡습니다. 잘 잡죠?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양손 무기. 그리고 무기를 제가 이제 기존에는 속성별로 인챈트를 해놨었죠. 로드아웃을 해서 썼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화 데미지를 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법 쓰는 거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150포인트면 굉장히 높은 감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만화를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기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 재료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하나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로드아웃 좋다고 2편에서 그렇게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스카이림에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었는데. 아 얘 잡기 굉장히 불편해졌죠? 빨리 가야겠다. 이번에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제다다. 왜 울고 있어? 뭐야? 마제다를 해치지 마세요. 당신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대봐. 마제다의 귀여움? 틀렸어. 잠깐만요. 고대 아일레이드 왕관이 어디 있는지 마제다가 알고 있어요. 이번엔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탐리엘의 가장 무서운 괴물 중 한 마리가 지키고 있는 외딴 동굴에 있어요. 이게 진실하고 맹세해요. 길을 가르쳐드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줘요. 저 네크로맨서들 왜 저런 거야? 그는 당신이 마제다를 보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파이를 통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파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야? 마제다는 여왕의 마법사에 대해 뭔가 들었어요. 그게 다예요. 마제다가 맹세해요. 좋아,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친절한 도박힌 마제다, 이것을 잊지 않을 거예요. 선택지가 없지 않았나요? 살려주는 것밖에? 아하. 어떻게 됐어요? 부주의로 함정에 빠졌어. 이 사람은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사촌은 그렇게 신용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왕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여왕의 마법사가 네크로맨스의 스파인 듯해요.
정말요? 그럼 와서 알려야겠어요. 좋은 생각에 내가 가서 알릴게요. 너무 늦지 않길 바래요. Thank you for warning the Talos worshippers. Why won't the Talmor just leave them alone? 사시나무 개. 저거는 장식품입니다. 저거는 계속 뜰것 같으니까 빨리 받아두죠. 뭐죠? 소리엔 비엔? 뭐야 이제? 아 잠깐만. Need help with something? 혹시 동좀 파세요? 아동좀 팔지. 뭐죠 얘는? 당신 도박인 맞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길 당신이 저희를 보호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사흘째예요. 항상 소식을 전해주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없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확인해주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박인. 무슨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이건 마을 사람 보는 건데 서브겠죠? 그쵸, 서브로 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저번에 메탈슬러그 할아버지가 마을 구해달라고 했죠. 거미 잡는 퀘스트였습니다. 서브 퀘스트 별거 없었어요. 이 거미 알이 있는데 여기 작업장에 도마뱀 간식으로 먹으라고 줬습니다. 자, 또 퀘스트가 있나? 저기 고블린 반복 퀘스트 주는 애가 또 빛나고 있거든요. 메인 하나 깼다고 서브 두개준 거야? 진짜 많이 깼거든요, 저 서브? 아유, 독하네. 아, 좋은 소식인가요? 아, 고블린 동맹, 아직까지도 고블린을 잡으래요. 지금 와서는 고블린은 약하더라고요. 지금 강한 몬스터들이 순식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고블린 잡으려고 합니다. 그냥 고블린 잡으라는 퀘스트입니다. 얘 무슨 얘기를 하던 고블린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할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다 고블린 잡는 거였기 때문에. 술이나 하고 빨리 가죠. We'll make these as good as new. 양호 엘븐 장갑. 공작석 주기. 공작석 처음 봅니다. 30레벨 찍어서 주나 봐요. 글래스 조이겠죠? 자, 메인인 하러 갑시다. 아, 거슬려. 아, 거슬려서 서브 다 깨놨더니 28레벨 퀘스트고요. 늙은 마법사는 26레벨에. 늙은 마법사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탈모어들이 준 거예요. 탈모는 마틴 개비니우스가 필요한데 재래의식 주문을 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가 주문을 얻어놓고 그를 죽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네요. 탈모 퀘스트는 보통 들어주고 좀 제가 탈모를 연맥이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마 듣고 나서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밀 있네요. 마법사에게서 주문을 얻으세요. 와, 고블린 장비 좀 봐. 스카이림이랑 다르게 글래스가 굉장히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와, 독하다. 렉. 글래스 고블린 맛좀 볼까? 아, 그래픽 왜 이래?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이거 좀선 넘는데? 껐다켜야 되나? 아, 나 이런 버그는 처음 봅니다, 또. 진짜 처음이에요. 꽤 많이 했거든요, 이제 게임. 됐나? 나무가 생겼네? 뭐지? 자, 조용합니다, 게임이. 됐죠? 소리 나왔죠? 아, 뭐야? 아, 늑대 조각상이구나! 난 얘를 지금 세 마리째인데 왜 이제 파악했지? 아, 개비스콘인 게 아니라 조각상인 거구나. 아니, 버그가 하도 많으니까 조각상이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진짜 버그인 줄 알았어, 그냥. 겁나 세죠? 조각상 가차 없죠? 아싸. 거저죠. 그냥 한가운데. 트롤 조각상? 와, 징어다. 아, 근데 너무 진짜 그냥 버그 걸린 것 같아. 심하네. 실버 상자 먹었습니다.
껴. 어, 집이다. 마틴 개비니우스 전혀생인 거 보네요. 와, 진짜 쎄. 수령. 아, 심연 퀘스트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심연 할 생각 없는데. Hello there. Have you come to kill me, warrior?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살 수가 아니니. 탈모가 보낸 게 아닌가? 아, 맞아. 나는 그들과는 관계가 없어. 원하는 게 뭐야? 아일레드 의식 때 사용하는 주문이 필요해. 아, 그거죠. 왕관과 주문이 필요하죠. 그걸 주는 할아버지였군요. 그 소문이 진짜였다니. 셀레마릴이 돌아왔군.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그게 진실인 건지 전설일 뿐인 건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하지만 이제 답을 찾았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만약 이것이 정말 셀레마릴이라면 당신을 돕는 것은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아,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세요? 셰익스피어처럼 하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탐리엘을 파괴할 것이다. 네가? 아니죠, 셀레마릴이 파괴한다는 거죠? 이상한 놈인데? 안타깝지만 나도 그 주문에 대해서 모른다. 셀레마릴의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 사라졌다. 발렌티스? 난 그의 유령을 본 적이 있어. 아, 유령 잠깐 나왔었죠? 알았으니까. 어, 뭐야, 저 뭐 지나온 거 같은데? 저 유령이 지금 저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너무 잠깐 나와서. 이건 또 흥미롭군. 그 주문을 그에게서 얻을 수 있을 거야. 여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유령이랑 대화는 안 했는데 말도 안 걸고 막 도망다니던 유령이 있었거든요. 그 녀석인 거 봅니다. 그것은 네가 그와 대화할 수 있게 해줄 부적이야.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 그래, 이게 부적이 없어 말을 못한 거구나. 고마워. 나 살려주겠어? 그럴게. 탈로스가 당신을 인도하기를 친절한 이방인. 좋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늙은 마스터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가 항복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 남자는 뉘우치지 않는 이단자야. 그는 살자격이 없어. 그를 죽이기 전에 신문해야겠어요. 아마도 그는 공유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 누구 맘대로 내가 살려줬는데. 아, 이제 메인... 어! 잠깐만요, 이거 세 개라고? 이거는 유령이죠, 그... 주문을 알고 있는 동생 쪽. 31레벨, 어, 왜 이렇게 레벨이 높죠? 메인 퀘스트? 저 레벨은 많이 하고 왔거든요? 한 7업 하지 않았나요? 유령의 전설. 이것도 31이네? 어, 잠깐만, 이거는, 이거랑, 잠깐만. 이거, 아, 다른 거구나. 왕관은 숨겨진 동굴 어딘가 28짜리 이거는. 왕관 찾기랑 주문 찾기죠, 이렇게. 최고의 반역. 블러드폴 여왕의 수호의 반역자가 있는데 그와 맞서야 됩니다. 오,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 건가 꼭? 메인으로 돼 있네. 일단 28레벨짜리 왕관부터 찾죠. 왕관 찾고 주문 찾는 순인가 보네요, 레벨 제한을 보니까. 뀨. 비밀 두 개. 도착을 했는데 골드 상자를 안 깠었군요. 아, 수리도 안 했는데 나 정신 못 차리는데? 영상 또 찍으니까. 동 엄청 많다. 34개나 주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입 다물고 혼자 게임했더니 심심해서. 또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거미네요. 아, 거미 제거하는 거 너무 귀찮다. 마법이었으면 진짜 쉽게 제거했을 텐데. 자, 여기 비밀 찾았습니다. 이 맵은 두 개가 있다고 떴었는데 하나를 벌써 찾았고요. 저기다. 아, 설마 실버? 아, 이제 골드 막 퍼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건물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엄청 들어가거든요, 동이. 너무하네, 너무 짜네. 어? 찾았다. 두 번째 비밀. 뭐 비밀은 다 똑같네. 차
차이가 없네요. 그냥 반복 퀘스트라. 실버 상자 하나 더. 어? 도착했나 보네? 아, 저게 왕관인가 봅니다. 저 왕관 저 왕관을 드로고들이 쓰고 나왔거든요? 엘분제랑 다르게 생겨서 저 왕관 뭐지 생각했었는데 어! 씨! 혹시나 했는데 아 나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물약이 없네 나? 물약을 안 만들었더니 귀찮아서 어 이겼으면 됐어요. 보스였나보네 여기. 아 물약 있네. 있는데 먹으라고 안 뜬 거구나. 어쨌든 왕관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야 드래곤 두 번째 드래곤은 언데드였습니다. 고대의 아일레이드 왕관 좋아요. 엘븐 투구도 주고 왕관 쓸 수 있나? So far, we found the Sorcerer King's crown. 우린 주문을 찾으러 가는 게 낫겠어요.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찬성합니다. 주문 찾아오라는 거죠. 별 내용 없네요. 저 물약 좀 만들어 주실래요? 뭔가 좀 쫄리네요. 아, 이제 제 레벨보다 높은 던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 충분이라는 게 있네 또? 이 위에? 이제 25분이래요. 방송 끝날 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자 아이템도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왕관 가지러 가라는 건가? 여왕이 경고를 먼저 하러 가는 게 맞겠죠? 레벨을 생각하면 그쵸? 주문을 가져가는 게 31이고 경고가 30이네요. 경고하러 가죠. 이번에 비밀 없고. 여기는 아 거기네. 항상 갔던 그 맵이죠. 아 근데 비밀이 없었거든요? 맵에? 비밀이 왜 없다고 뜨죠? 비밀이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전부 40분 동안 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없는 거지? 이제 해골 바가지가 덤벼. 바로 강타. 아 항상 닫아놨네 얘네들은. 어차피 열릴 거. 자 뭐 먹을 거 있나요? 어 여왕님이 공손하게 내려와 있나 보네요. 아 제가 갠가 보다 보스. 그 전에 빵 좀 줘요. 여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비켜 빵 먹어야 돼. 비밀이 이번에 없다고 확실히 떴기 때문에 기분이 묘하네요. 그렇게 많이 찾았었는데. 저기요 임무 순조로웠나요? 나쁜 소식 빨리 말해봐요. 당신의 마법사는 네크로맨서입니다. 에드린이요? 에드린 대줄 준비됐나? 내 마법사 사냥검 마나 까는 검한테 맞아 죽어야 될 텐데 반응이 없네요? 적당히 해, 네크로맨서. 어, 뭐야? 아, 이게 비밀이었구만, 이 개. 아, 네, 이 편에서 속만 40분 어떻게 할 거야? 아주 옛날 일이라 기억도 안 납니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죽겠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봐줘 눈 부활. 내가 왔어. 상자 먼저 가겠어. 엘븐 갑옷. 아 미묘한데 더 큰 걸 원하는데 슬슬 이제 맨날 비슷한 것만 나오고. 죽이지 마세요. 날 어떻게 도와줄 건데. 불멸의 삶 강인한 육체를. 어?
그녀는 날 고문시켜 죽일 거예요. 좋은 방법이군. 아, 나 불멸의 삶과 건강한 육체가 주세요 나한테. 저기요. 아, 뭐야? 블러드 폴 여왕. Thank you, warrior. Once again, I am indebted to you. 이 반역자가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에게 캐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가세요, 용감한 전사님. 아, 드디어 그 비밀의 정신 깨달았네. 로딩이 안 끝나네요. 다시 껐다 켜야겠죠? 아, 됐다. 한번 튕겨서 껐다 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화가 안 되네요. 원래 퀘스트 깨고 오면 대화가 되죠. 와누무한테 원래 말이 걸어져야 되는데 안 걸어졌나 보네요. Please direct all inquiries to her. Good news, warrior. The queen sends word that the death mage finally broke. 마법사가 문제였다. 네크로맨서는 아, 네크로맨서가 있는 데 알려 줬습니다. 계속 저를 귀찮게 한 네크로맨서. All you need to do now is get them back. 이거 왜 봉인돼 있죠? 아, 왜? 킹 받네. 아, 대체 마을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업그레이드 재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료는 이제 노가다로 모아야 되니까. 사실 마을 건물 짓는 거는 제가 보석 내붙고 하면 되는데. 속도. 아, 이거 이러면 오늘 못 깨잖아. 엔딩 못 보네. 오늘 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은 일단은 있는 것부터 하죠. 아, 근데 레벨이 너무 쭉쭉 올라가네요. 퀘스트 레벨이 31이 벌써 저보다 높아졌어요. 제가 7레벨을 하고 온 건데 레벨 스케일링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우리 그 발렌티스 만나러 가죠. 유령. 아, 그 전에 혹시 옷 입을 수 있나 볼까? 뭐 투구? 제가 그 본다고 그러고 안 봤죠. 어차피 되더라도 이게 이거 세트 효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입긴 하는데 안 되네요. 갑시다. 비밀 있네요. 어디 거미밭인가 또? 어, 렉 좀 봐. 근데 되게 별게 안 나옵니다. 예. 네. 반복 퀘스트에서는 이제 정령도 나오고 데이드라도 나오고 막 다 나오거든요. 정작 메인 퀘스트는 레벨이 31이나 되는데도 스켈레톤이랑 거미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죠? 혹시 차후 패치가 돼서 나오는 건가? 그 드레모라 같은 것들은? 아, 저 방패 저 막으면서 기절 걸면서 때리는.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번개 폭풍은 안 돼. 죽어. 아, 저 방패 저거 저것도 이제 저거에다가 스컬 크래셔였나? 그거 쓰면은 진짜 너무 적폐입니다 진짜. 근데 얘는 다 둘 다 쓰죠? 너무 화나고요. 여기 있다. 비밀 발견. 아우, 잔렉이 너무 심하다 이 게임은. 상자 열고 무기 한번 휘두를 때마다 렉이 걸립니다. 여담이지만 로드아웃을 하면은 전투 도중에 게임이 멈춰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저번에 사시가 설명하다가 끝났던 곳이죠. 들어갈 수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최하층인가 보죠. 자, 종이 천이구나. 대화를 대화를 하죠. 내가 저기요. 들어봐 인간이여. 우리는 지금 죽음과 삶의 중간 어디쯤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 같군. 말해. 내 앞에서 그 저주받은 이름을 말하지 말거라. 법왕이 나타났을 때 내 형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적들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뭐야? 존댓말을. 그들은 곧 모두 잠재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슬크나크가 나한테 그에게 대항할 방법을 알려주었어. 드래곤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을 거야. 법왕의 육신을 파괴한 후 고작 주문을 사용해 아예 없애버리기는 힘들어. 주문도 필요하지만 엘더스크롤을 조각상 안에 넣어야 돼. 그리고 조각상 밑부분에 5개의 발라스톤을 장착. 이거 네크로맨서 거죠? 네크로맨서가 발라스톤 얘기했거든요? 그 캐스트 있었거든요? 그래야만 의식이 완성돼. 이해했어. 이게 네가 필요한 그 주문이야. 디바인즈가 항상 인도하길 바래. 정말 고마워.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아, 잠깐만. 드디어 안심하고 자겠네요. 의식이 주문 찾았나요? 아, 다른 일이 또 생겼어요. 창시자 조각상을 재건해야 됩니다. 다섯 개의 발라스톤도 찾아야 돼요. 잠깐만, 다섯 개를 한 번에 찾는 거겠죠? 네크로맨서 속으로서? 그럼 발라스톤이 아니었나? 그 네크로맨서 속으로? 발라스톤 다섯 개를 다 따로 찾아오라는 건 아니겠지? 하나하나? 인피니티 스톤도 아니고? 아, 도박이면 할 수 있어요. 사실 확신해요. 주니우스와 얘기해보세요. 재건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아, 잠깐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저 이거. 네크로맨서 기지. 여기서 한 번에 다섯 개 찾는 거죠? 아, 다행이다. 아, 이거를 주나 보네? 이게 조각상인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대화하랍니다. 아, 동 200개 준다. 와. 아, 다행이다. 동 있으면 만들 수 있죠? 그 전에 상자. 아, 실버 상자를 루코에 붙여. 내 코에 붙이겠다. 대검 나왔네요. 마을 강장의 조각상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에 필요한 모든 걸 찾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탈로스 신도들에게 제때를 알렸나요? 디바인즈에게 감사를. 걱정 마요. 탈모한테 비밀로 할게요. 대화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었을까? 이거를 작업장에서 만들라는 뜻이겠죠? 작업장 레벨이 제가 꽤 높기 때문에 만드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리부터 하겠습니다. 사라. 어디 보자. 대형이겠죠? 아, 이거구나. 10초면 만든대요. 와, 너무 좋아. 10초 했다. 자, 이제 스톤도 모아야 되고. 아, 근데 조각상은 해결이 됐어요. 빠르게 스톤도 한 번에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동도 받았고요. 설치 여기다가 꽂는 거구나. 발라스톤 찾으려면 일단 건물을 올려야겠죠? 마침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남겨두고 아래에다 건물 좀 거슬렸거든요. 여기 지금 건물 패어있는 거. 이따 주택을 짓겠습니다. 할아버지 집 지어드릴게요. 와, 재료가 부족할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아, 어? 왜 이거밖에 안 들지? 아, 주니우스 대화할 수 있다. 이제 걸어놓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도 주택을 짓겠습니다. 이게 이만큼 올라가는 건데 아까도 이만큼이 올라가죠. 저게 완성되면. 그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를 더 지어도 안 된다는 거네? 잠깐만, 하나를 더 지어도 안 된다고? 아,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별로 안 오르는 걸로 알거든요? 아, 600 올랐죠. 업그레이드 얼마 올라. 이만큼 오르네. 동도 부족하네. 아, 나 오늘 엔딩 볼라 그랬는데 진짜로. 아, 잠깐만요. 집을 두 개 더 지으면 되거든요? 동을 좀 파시나요? 아, 이거는 반복해를 해야 되니까. 와, 너무 끔찍해. 아, 이거 이러는 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7레벨 올리는 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영상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좀 늦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오는 바람에 하루를 통째로 주니우스랑 대화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아 여유 부리면서 건물 올려서 내가 지금 설마 망명이 아 이것도 건물도 명망이 올라가거든요. 자꾸 망명이래. 망한 마을이라서 그런가? 완벽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전 위치에 두고 발라스톤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발라스톤을 찾아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야? 일단은 이거는 발라스톤을 넣으라는 거죠 지금. 이걸 하면 발라스톤을. 그러니까 마을 7레벨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애매하네. 시간만 더 있었으면은 이어붙여서 한편으로 만들었을 텐데. 마을 레벨을 제가 꾸준히 올렸거든요? 레벨업 하면서.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뭐 어차피 최종전인 것 같으니까 물약도 좀 보충해두고 다음 시간에 엔딩 보겠습니다. 근데 엔딩이겠죠? 저기 봉인 하면은 저거 말고 이제 사건이 없잖아요? 엔딩일 거겠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저 건물을 주인공으로 찍을까요? 아니면 누가 썸네일이 돼줄라나? 어쨌든 다음 시간에 엔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매하게 4화에서 엔딩 보면은 재수 없는데. 자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